여러분 다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이 꼬여가지고 꽃대들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꽃대. 이렇게 꽃대 때문에 애들 얼굴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 꽃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먼저 나온 꽃대들은 벌써 이렇게 뽑아도 되는 때가 됐고요. 꽃대에 붙어있는 이파리들을 떼줘야 사실 꽃대가 빨리 말라요. 이파리가 남아있으면 꽃대들에 계속 물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을 계속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소환된 요 넘버 나인은 제가 마른 잎을 좀 떼어주려고 소환을 했습니다. 사실 마른 잎 떼는 거는요, 여러분들 관수를 하기 전에 마른 잎을 떼어주면 딱 좋죠. 네, 얘네들이 왜 나왔냐면 제가 그 차량용 청소기 소개를 해드리면서 차량용 청소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육이 때 물 털어줄 때 마사 튄다고 하지 마시고 그 손가락과 손가락 그 뭐지 화분과 화분 사이 이동할 때 손바닥으로 마가 감시로 하면은 하나도 마사털 안 튀어요 라고 보여드리려고 얘네들 갖고 왔는데 왕 마른 잎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예 띄워서 다시 그냥 덜렁덜렁 갖고 가지 말고 좀 떼서 갖다 놓자 이렇게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른 잎을 떼고 관수를 해야 지금 이 마른 잎들이 관수하는 걸 방해를 하니까 특히 약물 관수할 때 더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약물을 저면으로 약물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상면에서 보낼 때에는 이 마른 잎들이 있으면 뭐 그냥 잘 안 들어가죠. 통풍도 방해가 되고 특히 이제 통풍 방해되고 그 다음에 자구 키울 때 이제 자구들한테 햇볕을 많이 가리죠. 와, 마른 잎 진짜 많다. 넘버 나인. 넘버 나인, 나인은 매니아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그 구름닭 사장님이 저한테 이 넘버 나인이라고는 안 했고, 이, 시에라? 시에라라고 했나? 시에라가 여러 타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에라의 한 다른 버전이 얘랑 똑같은 거야, 얼굴이. 그래서, 그러면 얘가 시에라의 다른 버전인가? 얘는 스트릭트 플로라 얼굴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시에라의 한쪽 부모가 스트릭트 플로라인가? 좀 막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야, 마사또를 겁나 잘 먹여놨네. 마사또리 아주 그냥 저쪽 끝까지 그냥 다 있어. 하고. 마사또리 그냥 다 막 딸려나와. 아, 요새는 이것도 힘이 드네. 이 포셉으로 이걸 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든 것 같지? 대박이다, 진짜. 이것도 잘 못해. 마사돌은 다시. 그리고 이게 지금 얘네들은 물을 잘 먹은 다음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다육이도 상처가 너무 쉽게 생겨요. 빵빵하게 서로 막 이렇게 밀어대고 있게 돼. 유격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처도 쉽게 생기고 안 좋아요, 별로. 그러니까는 다육이 마른 잎을 띄자고 하면, 좀 말캉말캉해졌을 때, 그때 이렇게 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핀셋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 물 반응 너무 잘해가지고. 오늘 엄마가 다육이들 이렇게 딱 그 물, 주고 살펴보면서 올해처럼 다육이 물 반응 잘하는 때가 없다고 너무 좋다고 엄마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이쁘다고 우리가 이제 물을 줘도 물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애들이 끼들끼들한 게 자, 일단 관수 텀을 놓쳐서 뿌리가 없는데 관수를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고 물을 잘못 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을 많이 준 것 같지만 다육들은 물을 못 먹었어 근데도 초보 다육마다 그걸 몰라 나는 그냥 물을 줬으니까 애들이 다 화분이 젖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해야지만 알아요, 그거를.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하면 물을 준 다음에 화분을 한번 뽑아볼 일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화분을 뽑아볼 일이 생겨서 야, 내가 이렇게 물을 줬는데도 화분이 이렇게밖에 안 줘졌어? 이런 거를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야, 관수를 이렇게 하는 게 다육들이 어? 허천만 나지 진짜 물을 먹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 허천 난다는 표현이 거 있잖아요. 진짜 부족해가지고 그런 표현. 야. 넘버 나인 요즘에 핫하죠? 넘버 나인이 핫해가지고 많은 매니아님들께서 사랑하는 명품 달기. 진짜 명품이야 명품. 저는 예쁘면 명품이고요. 제가 좋아하면 명품이라고 그래요. 뭐 비싸면 명품인가요? 그 비싼 달기 말로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육이가 왜 값이 비싼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다면, 뭐 비싼 다육이 뭐 좋아서 좋은 다육이라서 비싸다 뭐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말하실 수 있지만, 그 좋은 다육이라고 누가 평가하나요? 뭐냐, 사장님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좋다고 자기가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매니아님들은 이제 그거 자랑하시려고 또 이제 비싸게 값을 치르는 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농장 사장님들하고 너무 얄밉겠지? 쟤 뭐야 도대체? 쟤는 왜 저렇게 얄미운 소리만 하는 거야, 이렇게. 죄송해요. 사실 신품 종 개발하는 거 진짜 힘들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신품 종 개발하는 것보다도 그거 하시는 선별해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더 많잖아요. 그리고 신품 종 이렇게 만들어도 뭘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시고 그런 경우들이 또 많아. 근데 결코 제가 그 노고를 값싸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육생활 하실 때에 과시하려고 하는 그 다육생활 하시는 거랑 그다음에 있어요. 이게 왜 과시하려고 다육생활을 왜 다육생활 하면서 돈 자랑을 하지? 딴데 가서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다육이 값 싸다고 재미없다고 그만두시는 거잖아요. 다육이 가격이 싸서 너무 좋아야 되는데 재미없다고 하시잖아요. 뭔 재미가 없는 거지. 아, 야, 너 인간적으로 진짜 왜 이렇게 구석구석에 때가 많은 거야? 응? 도대체 목욕을 도대체 언제 한 거야? 왜안 했던 거야? 니네 아빠 뭐 하니? 응? 여기 사이사이에 때도 안 벗겨 지금. 아유, 세상에, 조그만한 거 하나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 나 조그마하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취소. 아, 우리 애들 데리고 마트 가고 싶다. 제가 어저께 다이어트 하다가 못 참고 엄마가 해놔 주신 김치찌개랑 비계가 잔뜩 붙은 돼지고기를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토파지는 그 물건 넣어놨죠. 자가 보식으로 해서 공복 시간이 길면 이렇게 오토파지가 일어난대요. 그래갖고 아침 시간을 조금 늦췄어요. 아침 먹는 시간을 대신에. 다 그렇게 한다고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 불규칙한 그런 것들은. 근데 어쨌건 어저께 그렇게 먹어가지고 아침에 당장 붓더라고요. 염분기 있는 거를 먹었더니만. 네. 다이어트도 내가 왜 살쪘나부터 어떻게 하면 빠질까까지 연구를 하시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제가 보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영상들, 비만 클리닉 영상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름 또 이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하고도 얘기하고. 전통적인 그런 어떤 다이어트 방법, 칼로리만 해서 넣고 빼고 더하기 빼기 하는 그런 거 말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죠.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거하고 누가? 의사 선생님들하고요.
다음에 그 제약회사들하고 오로지 칼로리론에 이렇게 계속 이제 의존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대요. 그 제 얘기 아니에요. 약간 조금 새롭게 좀 바라보는 그런 시선. 자,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0.5%? 그렇대요. 유지까지. 그러니까 살을 뺄 확률은 살을 빼는 사람, 다이어트 시작해서 살을 뺐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지만, 살을 빼는 사람은 5%? 그 중에 유지하는 사람은 0.2%. 2년간 유지하는 사람. 대박이죠. 와, 많다. 많이 나왔다. 자, 이렇게. 자, 넘버 나인은 마른 잎을 떼면서 마른 잎 수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요즘에 넘버 나인 많은 사랑 받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데, 요즘에 요런 다육들 인기 많네요. 넘버 나인, 뭐, 엔시노, 요런 다육들. 그래서 오래오래 키워가지고 예쁘게 굳혀서 나중에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소식 그만 전하고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